야, 이 극적인 결과가 드디어 나오는군요. 뭐 어차피 전쟁 안 날 거 우리 모두 알았습니다. 나쁜 놈들. 극적인 결과, today's topic, dramatic results.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 남북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꾸려나가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영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싹 빠지겠습니다. 다행히도 양측 평화롭게 협상을 타결했네요. 이 문장이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쉽다면 쉬울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다행히도 양측은 평화롭게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문장을 영작으로 할 수 있는 틀들을 살짝 띄워놓겠습니다. 자, 이건 뭐지, 멍미. 아이, 그냥 빈칸만 있잖아. 그렇죠. 하지만 제가 또 힌트를 몇 개 안 드릴 수 없죠. 자, 다행히도라는 좋은 부사가 있죠. 띄워보겠습니다. Fortunately. 협상이 타결이 되다. 이거는 여러분, reach a settlement. 평화롭게, peacefully. 평화롭게 타결을 했다라는 거죠, 협상을. 그래서 reach a settlement peacefully. 자, 여러분 뭐가 빠졌죠? 좀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측이 빠졌죠. 그렇죠? 주어입니다. 주어가 빠졌는데요. 여러분 양측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The two sides. 양측이 reach a settlement. 협상에 타결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거 동사 잠깐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과거형이죠. 타결을 했습니다 하니까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ed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또 분해를 해볼까요? peacefully 없애보겠습니다. 평화롭게. 그러면 양측이 그냥 협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다행히도 한번 빼보겠습니다. 양측은 협상을 했다. 그럼 settlement도 빼볼게요. settlement가 목적이었죠. 지금 협상을 딱 빼보겠습니다. two sides reached. 양쪽은 무언가에 도달했다. 무언가에 타결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에 다가갔다라는 거죠. 자, 이 무엇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넣을 수 있겠죠. 부사부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한번 싹 다 한번 또 디테일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fortune이 나왔습니다. peacefully 나왔습니다. 목적, settlement 나왔죠. 즉, 여러분, 주어는 어딨죠? 주어 살짝 비워볼까요? two sides. 이렇게 주어의 위치, 동작의 위치, 디테일의 위치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따로 또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긴장된 43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한번 훙 하고 힌트 띄워놔 드릴게요. tensed, 긴장된이라는 얘기입니다. 협상 테이블, negotiating table, negotiate 협상을 하는 테이블, 책상이죠. 협상 테이블이에요. 자, 그럼 뭐가 빠졌죠? 자, 일단 주어와 동사를 먼저 넣어보죠. 그들은 보냈습니다 하기 때문에 they spent, they spent. 근데 뭘 보냈지? 바로 tensed. 한 다음에 tensed가 지금 뭔가 꾸며주고 있잖아요. 뭘 꾸며주고 있죠? 43시간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ensed 43 hours. 어디서 보냈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치사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at이 나와야겠죠. at. 어디선가 보냈었으니까. 그럼 하나씩 또 없애보겠습니다. at the negotiating table. 협상 테이블에서 에서가 at이었죠? 없애볼게요. 그럼 they spent tensed 43 hours. 그들은 보냈습니다. 긴장된 43시간을.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한번 또 없애볼까요? tensed 없애볼게요. 형용사를 없애니까 디테일이 사라졌죠. 그들은 43시간을 보냈습니다가 되죠. 자, 이렇게 이 tensed라는 거, 긴장된이라는 표현을 넣으면서 디테일을 잡아주고 확장을 쭉쭉 해나갔죠. 여러분, 주어 한번 없애볼게요, 잠깐. 그리고 43시간도 잠깐 없애보겠습니다. 내가 2시간을 보냈다. I spent 2 hours at the negotiating table. 헬스장에서 2시간을 보냈으면 I spent 2 hours at the gym.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이 넣고 싶은 내용들을 동작과 이 어떤 주어와 디테일의 위치만 알아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문장을 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얻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힌트 띄워놓겠습니다. Pay off. 결실을 얻다,
성공하다는 얘기입니다. In the end, 마침내 결국.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앞부분을 뭔가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들의이기 때문에 소유격이죠. 소유격. 근데 그들이니까 there. 근데 노력을 뭐 effort라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는 다른 표현을 좀 써볼게요. Hard work. Their hard work. Paid off. 결실을 얻었다. 언제? 마침내 결국. 이 시제를 마지막에 넣죠. In the end. 자, in the end를 한번 없애볼까요? Their hard work paid off.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얻었다. 마침내만 빠지는 거죠. 결국 마침내가 어떤 시간의 디테일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나의 노력하고 싶으면 my, 너에는 your, 그에는 his, 그녀에는 her, 우리는 our. 여러분들이 영어의 결실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 전 세계가 이 극적인 결과를 반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힌트를 띄워드릴게요. Welcome, dramatic. 자, 많은 게 비어 있습니다. 전 세계, 주어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The whole world. The whole world. 모든 나라들이죠. Whole world welcomes. 이거보다는 반기고 있는 거니까 is welcoming 해서 ing를 붙여야겠죠. is 써야 되고요. 근데 어떤 결과죠? 아주 극적인 결과. 오늘의 주제였죠. dramatic 한 다음에 results. dramatic이 현용사의 역할을 하면서 result를 꾸며줍니다. 자, 이거 역시 주어는 the whole world 잡혀 있고요. action은 is welcoming. 무엇을 결과물은 the dramatic results. 이렇게 세 분야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으로 배우셨던 표현들, 한 문장마다 있었던 중요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발음해 보시면서 가보겠습니다. Fortunately. Fortunately. Reach a settlement. Reach a settlement. Peacefully. Peacefully. Tensed. Tensed. Negotiating table. Negotiating table. Pay off. Pay off. In the end. In the end. Welcome. Welcome. Dramatic. Dramatic. 자, 여러분, 영어의 극적인 결과, dramatic results.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Goodbye.